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는 이제 드디어 나왔다. 이제 속도 조절론. 미국에서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전일 나스닥이 약 4% 정도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잡을 때도 9월달 속도 조절론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제 예상대로 그대로, 오늘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에 대한 스케줄 일정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래 나노텍도 오늘 상한가에 달성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시장이 2차전지 소재들의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롯데케미칼이 다시 한번 2차전지 사업 자체를 확장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키워드가 조금 잡혀 있거든요. 이런 2차전지 소재 관련이라든지 2차전지 섹터군의 키워드, 공통적인 키워드가 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이 탈출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전체적인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다 악재라고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요거는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시장 자체가 지금 속도 조절론 얘기 나올 수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 아니죠. 대신 우리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든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을 보내 가지고 우리나라 LG화학을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갔어요. 자,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SK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현대차 정혜선 회장하고 독대를 했어요. 그죠? 정상회담 왔을 때. 자,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혜선 회장하고 독대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고용을 올리겠다, 질적 일자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지금 에둘러서 하고 있고, 자, 이번 행보를 보면 중동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증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유가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먹혔어요. CR도 안 먹혔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왔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이 다시 한 번 더 행동했던 것이 어제자 뉴스, 바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전략 비축률 방출할까? 결국 유류비를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자, 서민 경제에 대한 안정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를 잡겠다, 서민 경제 안정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결국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중간 성적표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11월 8일 중간 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 7월 때도 금리 인상을 했어요.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 평소 때에도 나오는 스텝은 아니에요, 사실. 0.5만 해도, 와, 금리를 0.5로 올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택입니다. 근데 0.75를 6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0.75를 한다? 이건 엄청난 선택이에요. 1%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까지 이름이 없어요. 그 정도로 0.75%는 엄청난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 달 연속을 했어요. 왜 두 달 연속을 할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에는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시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9월 달에 좀 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동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안정화된다, 물가가 안정화된다, 유가가 잡힌다, 물가가 잡히는 상황들이 연출된다, 그럼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좀 더 분위기를 파악해보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니까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7월 달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이 7월 달 실적 발표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일한 호재 모멘텀이 지금 실적이거든요. 그냥 이런 호재 모멘텀을 틈타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9월 달 같은 게 베케이션 시즌이 끝나고 9월 달에는 호재가 특별히 나올 게 없습니다. 그때는 만약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하면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속도 조절로 이번에 한번 더 강하게 하고 9월 달에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인 뭐랄까요 이제 냄새만 좀 풍기면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단계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미국이 연간 목표를 얼마로 잡았냐면 3에서 3.5%를 했어요. 근데 3.5% 맥시멈으로 잡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2.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1%가 남았는데 남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은 3번이에요. 자, 9월달, 11월달, 12월달 3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0.5도 쉽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11월달, 12월달에 0.5, 0.5만 해도 채울 수 있습니다. 9월달, 11월달, 12월달 3번 중에서 한 번에 쉴 수 있다는 거예요. 0.25, 0.25, 0.5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차라리 어차피 우리는 쉬지를 못하거든요. 8월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역전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또다시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거면 좀 더 강하게 0.75 푸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한번 속도 조절 한번 우리나라도 쉬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어차피 미국은 한번 속도 조절론으로 쉬어갈 수 있는 단계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 조절론 얘기 나와버리니까 증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그렇지. 역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한번 쳐준다는 거죠. 자, 이것은 월가의 의견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좀 쉬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전일 4% 상승은 좀 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수가 4% 올랐던 종목군도 4에서 5%씩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하루에 4% 5% 올랐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음날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조금 쉬어갈 수 있어도 큰 방향성은 실적 시즌에 우상향으로 좀 더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을 미국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도 이제 세 번 남았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쫓아가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대신 아무리 쫓아가더라도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2차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 미래나노텍이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미래나노텍이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가 방송에서 미래나노텍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유튜브에서는 7월 8일이더라고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종목이 오늘에서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자리가 사실 소개해드렸던 자리가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7월 8일 여기고 7월 여기인데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림 자체는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도 대부분 다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게 NCM 우리가 니켈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코발트가 20% 차지하던 NCM계에서 NCMA계. 그 NCMA는 하이 니켈 배터리를 얘기하는 건데 니켈이 90% 가까이가 되고 코발트가 5%, 나머지가 알루미늄 첨가제로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M은 망간입니다. 그럼 망간에 대한 비중은 원래 크지 않아요. 그러면 코발트 가격이 비싸지고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알루미늄 출력 향상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행거리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했던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도 연속적인 매기세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시장에 왜 2차전지 섹터군들, 종목군들이 지금 들쑥들쑥하냐.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공통된 키워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잠시 한번 차트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도 언론에서 계속 냄새를 풍겼던 건 뭐예요? 지금 얘네들이 7월 28일이 되면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니까 하락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어요. 5% 올라버렸습니다. 자, 시장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오늘 롯데케미칼 움직였거든요. 자, 롯데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자, 그리고 최근에 SK이노베이션. 자, 이런 종목군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 미국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미국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바로 소재거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은 양분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전기차 생산이 640만 대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330만 대를 중국이 생산하고 소비해버립니다. 절반을 해요. 미국이 50만 대, 유럽이 50만 대예요. 우리가 16만 대, 17만 대 되거든요. 1년에 판매량이. 우리나라가 내연기관 차량이 2020년도 150만 대, 2021년도 140만 대 팔았어요.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내연기관 차 판매를 하는 것보다 중국이 전기차 소비가 훨씬 더 많아요. 330만 대니까 두 배 이상. 이미 중국이 절반을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굵기를 하는 것도 짜증난다. 중국이 쫓아오는 것 자체 짜증나요. 그래서 반도체 칩포를 지금 형성하려고 하는데 2차는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우리가 포드사가 전 세계 조금 뒤쳐져 있고 전기차에 대해서 자 GM도 좀 더 뒤쳐져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건너오면 우리가 너희 거 쓸게. 우리가 중국 왕따 시키고 우리 유럽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해서 해보자. 우리도 인구 3억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너한테 세제 혜택 줄게. 자, 우리나라 5천만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땅덩이도 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호갈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중국 대 비중국.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럼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냐?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종목군들이 좀 더 미국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재평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2022년도에 대한 큰 물을 봤을 때 전기차라는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더라 전기차 시장 앞으로 커질 거야. 그렇죠? 대신 뭐가 커질지 모르죠. 우리가 뭐 충전 인프라가 더 먼저 커질지 아니 전기차 판매량이 더 먼저 늘어날지 이거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차이입니다. 달걀이 뭐냐 그 차이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앞으로는 커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좀 찍고 있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따라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모멘텀이 좀 더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 미국에 대한 셀업체들이 미국 인프라에 진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인프라에 진출을 했을 때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결국 2차전 공정 장비주들도 다시 한 번 더 발주 물량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럼 발주 물량에 해당할 수 있는 뭐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들 또는 우리가 삼성 SDI와 관련된 기업들 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소재 한국 소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오늘 소재 관련주가 잘 올랐어요. 오늘 뭐 삼화알미늄이라든지 그죠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난 모습이었고 뭐 조일알미늄도 마찬가지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 대부분 다 급등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추세를 한번 돌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오늘 뭐 미리나노트 또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결국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자 오늘도 그렇고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또 나타났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또 공정장비 쪽으로도 한번 매기세가 또 바뀔 수 있다.
뭐 우리가 뭐 공정 장비 많죠. 전국 공정이 또 충방정 공정도 있고 그런 종목군도 지금 쉬어가는 종목 많거든요. 뭐 원익PN이라든지 충방정 공정이죠. 뭐 이런 거라든지 지금 현재 뭐 또 PNT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쉬어갔다 지금 다시 한번 또 돌려낼 수 있는 자리. 네? CIS나 네?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충분히 이대로 그냥 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또다시 만들어가는 그림들이니까 뭐 또 우리가 조립공정 안에서도 NS나 M플러스 이런 거 조립공정은 단가 낮기 때문에 좀 더 낮게 분포를 하는 거고 전극공정과 충방정공정이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함께 이제 보시면서 뭐 예전에 자동화 장비 관련해서 코인테크 또는 뭐 LGN의 솔루션 관련해서 A프로 이런 것도 갑작스럽게 바닥에서 바뀔 수 있는 자리들이죠. 마인테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께 연동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시장을 좀 선점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모르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적자, 우리 회원분,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뭐 회원분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적자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 마찬가지고요. 유양님의 회사들이 흑자가 나타났을 때 좋은 것이 적자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싫은 거죠. 우리가, 뭐 가게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아유, 아빠 적자야 이런 말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적자라는 것 자체가 기업 내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다만 어느 정도 안 좋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안 좋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악재가 반영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적자는 적자인데 어느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화장품도 실적 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중국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화장품을 판매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뭐 길 가다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로드샵들이 다 있었죠. 근데 요즘 그런 데서 많이 삽니까? 인터넷 소비를 많이 하고 또 방판도 많고 요즘은 또 화장품 브랜드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옛날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화장품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화장품도 그럼 화장품주들이 다 빠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기업들은 불황이 없습니다.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화장품주들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자, 예전 같으면 정해져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들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죠. 이 어느 회사 거야? 그리고 이제 쓰던 방식이라면 최근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주문자, 우리가 주문을 해서 어떻게 화장품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렇게 화장품에 대한 독자적인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라든지 보면 우리가 선크림 한 개만 선택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선크림들이 존재를 합니까? 옛날처럼 아모레퍼시픽게 제일 좋으니까 아니면 LG생활건강게 제일 좋으니까 난 이걸 써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제품이 더 좋대. 이 제품 더 좋대. 그 제약바 업체들도 다 화장품 다 한다고. 또는 뭐 이게 리뷰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화장품 안에서는 이제 제조업자가 있고 제조 판매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제조업자는 말 그대로 화장품을 주문을 해주면 만들어내는 업자고 제조 판매업자는 이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자예요. 그럼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OEM, ODM 기업들이 만든 거를 우리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이름 갖다 붙여서 파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뭐 제가 직접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세안 폼, 클렌징 폼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게 제조 판매업자입니다. 주식회사 큐티젠 레버로토스토리스, 여기 어디냐면 우리 태고 사이언스 아시죠? 코스닥 기업 태고 사이언스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제조업자는 누굽니까? 피코스텍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어서 여기에 납품이 들어가는데 얘가 브랜드 네임 회인 해서 얘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냐?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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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주세요 하고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가 만드는 기업이죠. 자,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든, 제조원은 누굽니까? 코스맥스예요. 코스맥스가 이걸 만들고 대신에 이 만든 거를 주면 LG생활건강 브랜드 네임 붙여가지고 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제조업자를 봐야 된다, 아니면 제조 판매업자를 봐야 된다. 화장품은 그나마 그래도 제조업자가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차피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넘어가더라도 ODM, OEM 기업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의 악재가 터지더라도 제조업자에 대한 하락폭이 더욱더 제한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되 종목별로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종목군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 자, 아모르퍼시픽 주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를 많이 안 봤네요. 자, 아모르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신호는 지금 저가 권역에 대한 신호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오늘 9%가 하락하는 모양새였고, 거기에서 기관에 대한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 수급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밑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돌아낼 거거든요. 돌아내는 것을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자, 앞서서 이제 15만원 선이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현재 바닥에 한번 형성됐던 거 12만원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12만 9천 원으로 그 자리가 무너졌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12만원 전후까지 나타났을 때 그 밑으로는 차라리 여기에서는 보유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판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물을 좀 타서 가격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반대로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지금 현재 그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은 현재 바닥을 조금 다지고 조금씩 돌아서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방이 좀 더 경직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종목군까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뭐 지금 여기 그림이, 여러분들도 오늘 화장품 가지고 계신 것들 있으시면 한번 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렇게 이제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예, 저런 것도 이제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저는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를 차지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입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내일장 추천 삼영엠텍 상신 EDP 고려하여 보시겠는데요. 오늘 성일아이텍이 상장이 되면서 공모가 5만원이었어요. 공모가 5만원이었지만 지금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이대로 꺾일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에 대한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성일아이텍 같은 게 8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바닥을 좀 다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고려아연이라든지 또 이제 작은 종목이 한 게 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전에 매매를 했던 기업인데, 자, 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돌아서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펑션박스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난 다음에 엄청 많이 올랐던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기업들도 주가는 한번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대로 죽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휴대폰 2차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단가가 얼마 안 해요. 뭐 4만원, 5만원, 뭐 3만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배터리는 비쌉니다. 몇천만원씩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폐배터리 활용방안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인 이슈화가 된다고 봤을 때 폐배터리도 이대로 흐름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래형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신 EDP. 상신 EDP는 지난주 방송 말씀드리고 1등을 기록했던 기업인데, 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아직까지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면, 자, 전고점에 대한 추락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영임택이라는 기업은 기업이 조금 작은 기업이에요. 소형주인데,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한번 다 돌았어요. 우리도 공략했던 우진 급등했죠. BHR 급등했죠. 그리고 한전산 급등했었죠. 자, 이런 기업들 다 원전 관련된 종목군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올라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삼영엠텍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삼영엠텍은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도 산업용품을 또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대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까지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유튜브 내용도 바쁘게 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